계셨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저희는 농업용 드론 그 방제용 부분에다가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양산 업체 중에서도 규모 있게끔 지금 생산하고 있으면서 외국에 베트남하고 중국에 또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면 어떤 드론이죠? 농사에 방제. 네, 방역에 쓰는. 네, 바로 이 제품인가요? 네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자,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농가가 현실적으로 좀 힘든 시기인데요. 그렇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적기 방제. 농사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방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방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인력을 하는 것을 이 이제 드론이 그것을 대체하는 노동력 절감 부분에 대해서 그 농사에 지금 젊은 인력들도 없고 다 그렇죠. 이 노인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드론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어증까지 있을 정도로 농촌에는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드론과 함께라면 정말 저희 미래가 또 밝아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품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교육용. 교육용 드론. 예, 드론을 이제 운영하시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격증도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교육용 1종에 맞는 이렇게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용 1종 드론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동차 같이 대형 면허 있고 1종 면허 있고 2종 면허가 있듯이 아, 네. 드론도 1종, 2종, 3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종은 그 대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을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이 아니죠? 비행할 수 있는 하십니까? 그런 자격증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드론이군요. 네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농업용 드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 이제 제작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다각화가 되면서 차별화될 수 있게끔 이제 이 무인 기술을 이제 농업 쪽에, 저희는 어차피 농업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용 시장 부분에 대해서 무인 쪽, 지상용, 그 다음에 지상용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그 무인화 시스템은 스마트 농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할 생각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